도시의 거리에서 여러분은 건물과 도로,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는 지상뿐 아니라 지하세계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지하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? 도시의 지하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지하철입니다. 지하철은 지상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교통체증 없이 더 빨리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. 지하세계에는 대규모 쇼핑몰도 있습니다. 우리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쇼핑을 하고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합니다. 지금 이 관은 도시가스가 운반되는 관이고요. 난방과 요리할 때 쓰이는 이 가스관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갈까요? 바로 지하에 묻혀 있는 상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들어오고, 가스물은 하수도관을 통해 지하로 흘러갑니다. 또 지하에는 많은 선들이 깔려 있습니다. 전기, 전화, 인터넷 등 각종 케이블인데요. 이것들이 지하에 있는 이유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먹고 즐기며 사용하는 다양한 행동들은 지하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듯 도시의 지하는 어둡고 음침한 곳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세계입니다.